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0번 들어가겠습니다. 어? 저기 왜 안 되죠? 자, 네이티브는 토종. 자, 토종의 새 종류인데 on 전치사 섬에 같이 가죠. On the island of Guam. 저 괌 섬에 있는 이 새 종들은 자,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자, be devastated. 자, 황폐화. 어, 맞아. 무슨 황태화가 아니고 황폐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멸종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현재 완료의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되어져 왔는데 자, 호주의 자, 갈색 트리 스네이크. 갈색 나무 뱀에 의해서.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이 뱀들 복수죠. 복수, 종속절도 복수 동사 R 들어갔어요. 자, 이 뱀들은 up to는 until의 뜻이죠. 까지란 뜻이에요. 자, 12피트, 3.7미터 long은 명사 형태로 길이까지 자라는. 자, 이 뱀들은, 갈색 뱀들은 도착했다. 자, sometime은 그냥 대략. 대략, 자, 2차 세계대전 후에. 자, 그리고 four decades는 삽입절이죠. 동안에 수십 년 동안. 자, 실제 주어는 이 뱀들은 자, barely, 거의 알아차리지 않았다. 자, 수동으로 barely, 부정으로 거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어. 자, 그러나 with favorable은 호의적인. 자, environment 환경과 자, no predator 포식자. 아, 시끄럽네요. 자, 포식자 아니고 포식자죠. 자, 포식자들이 없이. 자, 괌은 괌이란 섬이었죠. 자, turn out은 드러나다. 드러나라. 하. 자, 드러났다. 드러났는데 자, to be, turn to be 이렇게 잘 써요. turn out to be. 자, 뱀들의 island paradise. 천국의 섬으로서 드러났다. 천국의 섬으로서. 자, 대어라 유도부사 복수죠. 자, 지금 거기에는 more than brown tree snakes s 있죠. 대어라 유도부사 복수. 거기는 더 많은 갈색 나무 뱀들이 있는데 자, up to 또까지 13,000까지 자, per 뭐뭐 당의 뜻이요. square mile 당.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보다 더 많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2.6 스퀘어 미터를 자, on 어디에? 자, 괌섬 위에. 자, then 어떠한 다른 종류의 뱀보다 on 어떠한 스퀘어 마일당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단 말이고. 자, 그 뱀들은 have essentially는 본질적 혹은 뭐 기본적으로 자, have eliminated. 그래서 eliminate는 수동 완료죠. 완료로 제거 해 왔다. 자, 구에서 자, 9인데 오브 13개 토종 새들의 종 중에 9개를 죽였대요. 자, 심지어 괌의 내셔널 국가 새인 자, 플라이리스는 날지 못하는 자, 날지 못하는 자, 코코라는 새를. 자, 그다음 동격이죠. 자, 코코라는 새는 오직 survives 살아남았는데 in compound behind the electric fence. 자, compound는 여기서는 원래 혼합 물질인데 구역 으로 씁니다. 구역인데 특정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지역은 behind the electric fence. 전기 펜스죠. 전기 펜스. 전기 철조망. 자, 이 갈색 나무 뱀들은 가지는데 venomous는 독성. 성만 들어와. 자, 독성에 있는 바이트 무는 것을. 자, 위치 이렇게 물리는 것은 자, 그들이 뱀들이죠. 사용하는데 자, 대략 200명의 사람에게 1년에. 그 뱀들은 모든 곳에 있다. 섬에. 자, 인클루딩 포함해서인데 자, 좀 내려가야 되겠네요, 또. 아이, 끝까지는 못 가네. 자, 그러면은 자, inside the transformers. 트랜스포머는 로봇이죠. 여기서는 변압기. 변압기인데 자, 파워폴은 자, 파워는 힘이 아니고 전기죠. 전기 막대기로 하면 당연히 전봇대. 그럼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에도 살아. 자, 리절팅 이렇게 사는 것이 결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전기적인 문제점들을. 자, 대신 이 문제점은 저 복수 동사예요. 코스트가 비용이 드는데 대략 100만 달러를 1년에. 그래서 위클의 주제는 자, severe는 심각이죠.
자, 심각한 해가 되는데 저두 괌에 자, 바이 호주의 갈색 나무 뱀들에 의해서 아, 뭐 해충이죠 해충이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정력이 좋다 그러면 싹 쓸어줄 건데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 사실상 뭐 외래종이란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들어왔으니까 외래종의 폐해라고 봐도 되고 저런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 갈색 나무뱀의 심각한 폐해.